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시연입니다. 자, 오늘 새벽 발표됐던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상승 출발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과 페이스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예측치 54만 9천 건을 소폭 상회한 55만 3천 건이 발표가 됐고요. 또 미 GDP 지수까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였던 6.1%를 크게 상회한 6.4%가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이에 잘 대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만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원래 보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는 날이 아닌데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한 주간 정도만의 그 스케줄이 된 거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도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증시 중요한 점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나스닥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거의 1% 상승 넘어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급등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급격하게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변동성에 대응하시기 위해서는요. 해외 선물 넘버원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방송 시청하다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첫 번째로 나스닥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네,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측에서 정말 블로우아웃 할 만한 실적,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S&P 500 지수는 0.7%가량 상승 출발했고 나스닥 역시 0.8%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0.5% 상승해서 13,9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뜨는 선물 차트 살펴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14,000선 넘겨서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갑자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네, 빠밤, 매도. 왜 웃으시죠? 아, 네, 아닙니다. 네, 매도 자리값에서 지금 매도 주셨는데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매도 자리값 같은 경우에 두 개 정도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14,028
여러분들 30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점 1위가 자리가 이제 13,992포인트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28포인트와 13,992포인트 네.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자리값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기업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증시가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상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일단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0.8% 상승 출발했는데 그쵸. 지금 이렇게 하락폭 나오는 게 참 아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증시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왜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지? 여러분들 아마 전일에 이제 파월 FOMC 회의에서 도비시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조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었고 뭐 앞으로 현재 금리 동결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자산 매입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시장에 대해서 긴축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상당히 좀 이제 완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호조에다가 증시가 무너질 일이 없는데 왜 오늘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금리를 상승시켰다. 그로 인해서 금리 반발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관점을 바라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과 금리가 상승하는 게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시장이든 모든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자재라는 것은요 경기 개선과 상당히 밀접한 게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자재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자, 수요가 셀수록 또는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높고 낮아지는데 현재 수요에 대한 개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구리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유가는 오늘자 65불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에 따라서 추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럼 시장 금리가 반발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추후 경기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 수요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금리를 반등을 시켰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유가가 많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금 그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인도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이 매일 뭐 13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상 인도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뭐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를 원유를 사용하는 이제 세계에서 3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가 지금 현재 의무 체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즉 인도에 대한 경제가 무너졌다. 지금 경제 회복이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번째 중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사용하는 인도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인도에 대한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유가 가격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유가 크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유가가 현재 가격대를 들어 올렸던 이야기를 좀 알으셔야 되거든요. 자, 유가가 이제 작년 이제 3월이었죠. 3월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하락세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아마 마이너스 유가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당시 3월 기준과 이제 이번 년도 이제 4월까지 해가지고 유가가 65불까지 올라왔는데 즉 유가가 1년 동안 거의 회복세를 엄청나게 크게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크루드 오일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 얘기를 하다가 지금 크루드 오일 얘기를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지금 유가가 뭐 예전 뭐 이제 29.0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월물 스프레드 변경 차이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가가 안 나온 것 뿐이지 뭐 유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마이너스 30불까지 떨어진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유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요, 수요 관점이 아니라 공급 관점에서 강한 강세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수요 개선 때문에 유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때 가격, 즉 공급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갑자기 이제 유가 얘기 나가서 이제 구리 얘기를 넘어가는데 약간 네.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강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점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구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카퍼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또 한 번 오늘자 이제 고가 갱신이 또 한 번 성공을 했는데 구리는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100% 수요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를 느끼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구리 같은 경우에 탄탄한 가격대를 보여주면서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자재 시장에서는요, 전 두 가지 관점이라 보는데 비철이랑 이제 에너지 종목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개선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반면에 비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는 수요 엄청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철 시장이 지금 에너지 시장을 끌고 가는 중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비철 시장의 대부분의 이제 비철 시장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구리인데 이 구리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이 힘에 따라서 에너지 종목의 크루드 오일도 같이 강한 강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훈풍은 사실상 구리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영향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의 유가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도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무너질 일은 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월요일자에 매수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에 대한 강한 상승이 지금 왜 나타날까? 이제 증시 쪽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경제 쪽 흐름에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얘기하다가 너무 구리랑 이제 오일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네. 좀 이따 오일 할 때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다음 네.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가 네. 볼게요. 자, 아무튼 현재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 자체에 대한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차트 보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금리는 이제 방금 전에 1.685까지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이전에 이제 1.65포인트 저항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현재 이제 한 시간 봉으로 쭉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금리가 외려 하락 추이에서 다시금 상승 추이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보여져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제 강한 이제 개선세로 인해서 금리가 반발 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험 자산 같은 특히 성장주의 나스닥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어제 뭐 강한 뭐 연준의 완화적인 뭐 이제 발언이 나왔고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 대응보단 그 관점에서에 대한 매수 대응보다는 현 시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좀 이제 리스크나 수익적인 관리 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 지지선이 한 13,942선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나요? 이 정도 자리값을 체크를 해두면 좋겠네요, 그럼. 근데 42 가격대도 상당히 좋긴 좋은데 네. 여러분들 하나를 좀 찍어서 보시면은 네. 13,950선을 차라리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 개장하고 나서 60분 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이제 11시부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3분 뒤에 이제 60분 봉 마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음 캔들, 즉 11시 마감 캔들이 13,950 밑으로 밑마감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이제 더 나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13,950에서 조금 지지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해왕 마스터께서도 미니 나스닥에서 13,950포인트를 매수 자리값으로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나온다면 그 선을 딛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부디 오늘 14,064에서 청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매도 자리값을 주셨으니까 지금 매도 14,028선 그리고 13,992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 안에서 그 자리값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좀 나스닥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맨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마음속으로 나쁜 말까지 나오는 장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저가를 갱신하고 들어올리고 고가를 갱신하고 내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뭐 상승이거나 하락일 때, 뭐 저는 상승 관점에서 볼게요. 네. 자, 고점을 갱신하면서 저점을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고점을 열려주는 게, 이제 이게 상방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매수 관점이다. 이제 상승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자 그림에서는 자, 상승, 고점도 뚫어주고, 저점도 뚫어주고, 다시 한번 고점도 뚫어주는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구간이 여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조금 것 같아요. 자, 장 초반에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일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먼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때가 강세가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날 이제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조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재료로서 증시를 조금 이끌어 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고점을 그때 이제 이날 금일 고점을 갱신한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아마 증시가 이제 차익 물량 실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에 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중심값이라든지 하단 지지를 보셨을 때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3시부터 조금 이제 강세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스닥이 오늘 이제 FOMC에서 도비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사르르 녹고 이제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증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이제 틀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틀 자체가 현재 상승 기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제공되지 않았었고 이제 그 후 확실하게 연준이 이야기를 함에 따라 주가가 상방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디가 깨진 거죠? 이 채널링 쪽에서 하단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승 추이가 한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에서 되차 대발 이제 되돌림 반등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현재는 지금 무너진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14,015 레인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15 레인지 정도. 그래서 저는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뭐 새벽까지 뭐 장세가 이어져가지고 뭐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하더라도 뭐 장세에서 종가 마감을 14,000 위로 찍어서 마감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금리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냥 매수 대응보다는 이제 좀 확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매수 대응은.
자, 차라리 그냥 전반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추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장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을 매수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고 뭐 데일리 관점에서는 현재 보여지는 방향성 그대로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뭔가 이제 매도 대응으로 오늘 하루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왜 매도를 지금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값은 어딘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자, 지금 골드가 조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모든 관심은 US GDP 지표로 쏠리고 있다. GDP는 예상치 6.1%를 상회한 6.4%가 발표되면서 지금 호조되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팔라듐에 대한 공급 문제가 팔라듐을 올타임 픽, 사상 최고가로 이끌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이 골드를 조정받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미국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방을 좀 추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잡레스 클라임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으로 60만 명 아래로 발표됐다면 그런 지표들이 골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음 지표는 아무래도 농팜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표값에 따라서 골드의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는 0.7% 하락해서 1761.3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를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어느 자리 값에서 매도 들어가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매도 값을 두 자리 값, 한 자리 값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두 자리 주세요. 네. 아, 두 자리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골드 자리값 가까이 오게 되면은 네. 72 그리고 68 여기 구간대 좀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72달러와 1768달러 두 자리 값을 주셨고 한 자리만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자리 값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가격 1760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68달러까지 오려면 한 8달러 정도가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보게 되면 70틱에서 네. 80틱 정도 가량 그쵸. 올려줘야죠. 딱 지금 골드가 1780에서 54까지 급락세로 떨어졌거든요. 그쵸. 딱 국채금리가 급등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금 골드 하락폭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토 트레이더께서 말씀해주신 자리값에 오려면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금리가요. 오늘 잠시 죄송합니다. 자, 금리가 현 시점에서 자, 오늘 강하게 좀 강세가 나타나면서 1.7% 근접했었거든요. 1.7%까지 근접했었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쉬고 다음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와 저항 이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금리가 한번 조금 다운되는 이제 1.65 레인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눌리고 그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저는 한 번쯤은 눌릴 것이다. 오늘 시장에서 어디까지 1.65 레인지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한번 상승하게 되겠죠. 네. 자,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골드 안전자산의 모멘텀이 한번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지 마시고 금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관점으로 골드를 매도 대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대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을 살펴보시면 1.6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5까지 떨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갑자기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유도 골드와 연관지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골드랑은 네. 조금 이제 그 관점을 좀 비슷하게 보기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네. 국채 수요 문제야 연결을 할 수는 있겠어요.
있더라도 이 안전자산 관점하고 이제 금리 관점에서는 좀 워낙에 상관관계가 좀 있지만은 뭐 골드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 약간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금리 때문에 골드의 가능성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골드 때문에 이런 관점은 좀 제가 보기엔 많이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또 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쯤 나스닥처럼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이제 사실 골드가 이번에 추세가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빠진 게 아니에요. 어제 아마 매매하신 분들, 이틀 전에 매매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드가 이제 조금 더 큰 하방세를 먼저 보였던 게 이 근방이었거든요. 자, 15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전 골드가 이제 1780 레인지와 70 레인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를 뭔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자, 추세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는 자리값이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다음날 주가가 크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국채 금리 때문이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이제 1.65%까지 한번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골드가 하락에 대한 관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이때 금리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 10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FOMC에 대해서 우리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우리 아까 집에서 나스닥 이야기한 것처럼. 네. 뭐 우리 지금 현재 뭐 긴축할 이제 긴축을 뭐 준비하진 않다. 그리고 금리 동결하고 자산 매입 충분히 유지할 거야. 도비시한 발언을 얘기를 했죠. 비밀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에 금리가 뭐 올라왔던 게 좀 내려갔었었어요. 금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변동 줄이면서 이제 골드에 대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강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재발발하는 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기업 실적 발표가 좋았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이제 예전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순하게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볼 뿐이 아니라 뭐 주요 기업에서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재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 경기가 이제 예전 모멘텀으로 즉 구경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와 조금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뭐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단순하게 시장에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위험 자산이 높은 장세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장세냐, 아니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장세냐라고 본다면은 오늘은 사실 이 두 종목 다 오늘 좀 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예전 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구경제였다면은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현재 이 금리라는 요소에 위험 자산하고 원재 안전 자산 자체가 조금 동일한 성상에서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쵸?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쵸?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은 떨어지죠. 네.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안전 자산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 자산이 올라가죠. 아닌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이 떨어지니까 안전 자산이 올라온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전 시장하고 시장하고 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어차피 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다시 보시나요? 네, 저 그냥 차트를 메모장처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이뤄지고 나서 시장 경제가 완전하게 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시제를 저는 이제 구경제로 갑니다. 구경제. 자, 구경제. 이때 당시의 증시 흐름 자체를 좀 볼게요. 자, 기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국가라고 보겠습니다. 국가. 저는 이 국가를 미국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 자,
자, 국영제일 때는요, 그 나라의 뭐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그 나라, 즉 미국 내 증시에 대한 강한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경제지표가 원활할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주식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기업들이라고 보고. 자, 주식이 올라갈 때 이때 당시 국영제에서는 경제 관점만 따지는 겁니다. 고용 지표 호재, 주요 PMI 지표 되게 좋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주요 미국 지표들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면은 그 나라의 주식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식들이 가격대가 계속 좀 상승하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해집니다. 왜냐? 기업들이 커지니까 추가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 투자를 하려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고, 자, 달러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금리 자체도 이 물가를 위해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영제에서는 주가 시장이 강세, 그리고 달러 시장도 강세, 이 금리도 강세인 시장을 우린 국영제라고 보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위험 자산이랑 이제 달러랑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동일선상에서 좀 움직이는 그림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보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시기에 위험 자산이 올라갈 수 있었던 조건이 된 시기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면은 자, 현재는 국영제 시장이 아니라 유동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유동성 시장. 그렇죠. 네.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서 네. 그거 가지고 채권 매입해주고 채권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낮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위험 자산이라 볼 수 있는 주식들을 싹 매입하는 거죠. 회사채라든지. 자, 그럼 볼게요. 자, 유동 경제에서는요. 이제 기업들이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푼 돈을 가지고 찍어낸 화폐 가지고 이제 시장에 유통 시장에 돈을 풀다 보니까 주식들 올라갑니다. 기업들 주식들 올라가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왜냐면 돈을 찍어냈으니까 원래 안 찍어냈던 것을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에 비해서 달러가 하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지수 강세, 그렇죠?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약세. 지수, 달러 이 금리 자체가 방향성이 좀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달러랑 금리랑 동일선상에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화폐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무엇을 찾게 되죠?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 달러보다는 다른. 골드? 네, 그렇죠. 골드. 그래서 2020년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골드의 수요량이 쫙 하고 올라온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보셨던 2080선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금이랑 이제 지수가 같이 네. 움직이는 시장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왜 달러랑 이제 지수랑 왜 같이 움직이는 거야라고 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지수랑 금이랑 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왜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이 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리라는 요소 때문이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갈 지금 금리가 반발을 한다는 것은 골드와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오늘 시장에서 네. 본다면 골드가 떨어지는 것과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좀 이제 이상하진 않은 그림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골드 설명을 좀 이제 그 금리와 달러 그리고 이제 지수와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골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말이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네. 아우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금리가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골드가 지금 추가 하락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장에서는 매수를 대응하는 것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 여러분들도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골드가 지금 저점을 지금 1754.6을 찍었는데
제가 글 쓰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지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사랑 5위 포인트를 찍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점 부근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라오는 매도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딱히 뭐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하진 않고 차트 툴 형식으로 이제 주가를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전 고점하고 이전 저점을 확대해서 이제 피보나치를 그리게 되면은 선 세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자, 1차 타점 같은 경우에는 62포인트인데 여기는 좀 무시하시고 자, 0.50이랑 0.618선 여러분들 여기만 대응할게요, 오늘. 자, 그러면은 네. 자, 여러분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반등 주는 시점에서 우리 매도로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들? 지금 가격적인 비율에서 본다면은 68레인지하고 72레인지만큼 좋은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피보나치가 뭔데 자꾸 쓰는 거냐? 뭔가 이제 뭐 MACD라든지 뭐 이런 주요 보조 지표들을 안 쓰고 왜 피보나치만 쓰는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적중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골드가요, 저점 분기를 찍어줬던 구간이 여기였었어요. 1723. 자, 그리고 나서 이 곳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추후 고점까지 갱신을 빠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침에 제가 그렸던 피보나치를 본다면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리는 이제 상승형 피보나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저점과 고점을 쫙 그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그 비율대에서 지금 주가를 본다면 이 52포인트 정확하게는 좀 현재 연결물 차트를 안 써가지고 네. 원래는 54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52 근처에서 54 근처로 제가 이 지지값을 맞춰드렸었거든요. 지금 1차 지지 지금 들어온 거고 지금 반등 나오게 되는데 지금 68하고 72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매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마 지금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저항 가격대가 이제 68레인지랑 아마 72레인지 여기 가격대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현명하게 매매를 한다면은 68에서 매도 한 계약 그리고 72에서 매도 한 계약 이렇게 나눠서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도 비율을 주시고 계신데 1768과 72가 왜 좋은 자리값인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유동 경제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또 금리가 함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성을 잘 지어서 트레이딩 시에 참고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정리해보도록 하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수요에 대한 강한 그런 수요에 대한 측면이 짙어지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측면이 짙어지면서 인디아에 대한 우려까지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 리커버링에 대한 그 예측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인디아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과 일본까지도 코로나19 확진세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세가 오히려 더 강세라고 합니다. 오일은 지금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1.3% 오르고 있습니다. 64.71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일 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수 주셨습니다. 자, 오일은 참 최근에 한 달 내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주셨습니다. 매수 자리값 어느 자리값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저도 한 자리라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차 지지를 좀 확인을 해두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64.40포인트가 만약에 지금 아마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64.40 여기 구간대가 좀 크게 밀리게 되면은
지지 포기하시고 다음 타선 매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지지 네. 포인트는 오늘 64.20포인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63.80포인트부터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80포인트에서 매수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유가도 사실 오늘 최고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얼마죠? 65.47,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최고점 찍고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봉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급락세가 나오는 이유도 참 궁금한데. 네. 단순하게 이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저도 뭐 예전부터 계속 오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기억나십니까? 65레인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1차적인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네. 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더 밀리게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노이즈가 뭐냐면은 네. 이제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이머징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인디아처럼 주요 이제 석유에 대한 소모량이 많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모량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좋지 못한 경제를 맞고 있다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원유가 수요 부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들리실 수 있고 원유를 매수하기 조금 두려우실 수 있는데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유 그냥 유가는 매수, 죄송합니다. 크루드 오일은 그냥 매수뷰 보시면 돼요. 간단한 이유인데 아까쯤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유가가 지금 수요라는 부진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좀 크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면은 간단한 거예요. 유가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예전 마이너스 유가부터 지금 65불에 해당하기까지 어떻게 가격대가 올라갔나요? 뭐 계속 회복해가지고 정말 그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그쵸. 샀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막 패닉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한 번, 네. 네, 뭐 하루에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네. 저도 매매를 하면서 네. 항상 이제 원자재성 종목 같은 거에는 유동성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하루에 많이 나와 200T, 300T 움직여주겠다 생각했는데 하루에 이제 1000T 이상이 빠지고 패닉이었어요. 네, 정말 그때 패닉 셀도 많았고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와, 어떻게 유가가 이러지? 맞습니다. 근데 조정 한번 안 고치고 1년 내내 이렇게 65달러까지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겠지만은 네.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마이너스 간 다음에 30불 회복하고 지금 와서 65불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들어왔던 이유가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라는 관점에서 절대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구리는 이제 수요에 대한 개선 강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유가는 지금 뭐 수요가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유가 가격이 뭐 65불까지 올라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차트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이거 연결물을 해가지고 뭐 이전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차트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마이너스 자리라서. 자,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이제 배럴당 마이너스 40.5 레인지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강하게 상승세 회복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아유 마이너스 갖고 뭐 엄청 싸졌으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 내에서 이제 엄청나게 수요를 강하게 보여줄 거야 해서 올라간 게 절대 아니에요. 유가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됐으니까 주요 증산국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석유 수출국에 되풀어 볼 수 있는 사우디나 그렇죠?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에는 유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원유 가격대가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은 이 중산국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가 가격을 살려놔야겠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수요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네. 그렇죠. 감산이죠. 네. 자, 즉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부족했던 수요보다 공급량을 더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차질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30불 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추후에 60불까지 도달한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예전 마이너스 구간 때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구간 때부터 지금 65불에 오기까지 수요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공급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공급을 계속 줄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의 수요 개선이 부진할 것이다. 뭐 코로나 팬데믹 터가지고 유가에 뭐 수요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증산국들이 공급량을 엄청 크게 올리지 않는 이상 유가는 이 가격대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증산한다 이 소리도 들리실 겁니다. 그 단계적으로 증산하는 이유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씩 수요가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증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수요 개선이 뭐 안 되느냐 이런 거에서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절대 저는 그 관점 보지 않고 지금 관점에서 계속 그냥 매수 보시고 그냥 끝까지 매수 이번 연도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와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 이야기 정말 재밌는데 왜 유가가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에서는 막 하루에 3명씩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데 대체 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까라고 여쭤봤더니 공급에 대한 그런 감산과 증산 때문이었지 수요에 대한 영향은 여태까지 마이너스 유가에서 65달러에 올라오기까지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오펙 플러스 국가 그리고 산유국들이 이렇게 단계적인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당연히 수요가 그에 따라서 회복이 되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을 또 맞춰 줘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유국들이 단계적인 증산을 하겠다. 자,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유가는 64달러, 63.80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는 유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상품은 유로 FX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근데 네. 잠시만 오늘 네. 유로는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나스닥을 지금 좀 빠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지금 13,9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너무 무서운 심각한데 그렇죠. 오늘 회복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거 단순하게 지금 바로 회복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채 가격이 얼마죠? 국채가 3.4%, 1.67 지나가고 있는데 국채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째 나스닥만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게 그 모든 추세라는 게 관성이라는 거 아직 가지거든요. 관성.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가속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여기서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추가 파동이라고 뭐 엘리어트 파동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패닉성 매도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또 지겹게 지켜주고 그리고 전일에 좀 이제 각대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이제 900선까지 다시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그냥 매수 대응 보다는 매도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 이야기 드리면서 단가를 몇 개 찍어드렸는데 가격대까지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매수 지금 매수로 지금 인해서 매수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분들 혹시나 자리값이 지금 나는 좀 좋지 못한 자리값이 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현재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스닥 지지에 대한 관점 자리 딱 하나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깨지게 되면은 나스닥 매수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봉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나스닥 이렇게 급락하는데 지지선을 노란톡에서 알려주시겠다고. 원래 그 다음 이 시간대가 제일 여운이 남는 법이기 정말 때문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지금 13,900포인트 이탈하나 했더니 다행히도 지지해주고 조금씩 들어올려주려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스닥 오늘 참 14,000대에서 있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진짜 무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고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 크게 반등을 하는 이제 시점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지나친 선반영인가? 그렇죠. 지나친 선반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주가 쪽에서 제가 네. 봤었을 때는 정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차익실현 물량이라고 하죠. 그쵸. 고점 근처까지 가거나 저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오는 숏 커버링, 롱 커버링 물량들이 가끔씩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치만큼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데 저점을 네. 갱신하고 고점 갱신하는 이제 그 그림도 오늘 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나스닥이 차트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살짝 900선 지지 반등 들어와가지고 900선 매수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절대 그 900선 근처에서 지금 나스닥 드디어 반등하는구나 지지 봐야겠다 이렇게 관점 보지 마시고 혹시나 매수를 제가 만약에 이제 관점 볼 수 있다. 900선에서 지지 나온다. 그래도 저점에서 상승 전환이 된다. 라는 뷰가 최소한 여러분들 13,932포인트까지는 도달을 해줘야 밑에서 국제 매수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올라오는 파동 자체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 나온다 반등 봐야겠다 하고 매수 진입하지 마시고 932까지 올라온지 확인하시고 돌파되면 더 좋아요. 자, 932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건 932에서 네? 매수요.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13,917이잖아요. 그렇죠? 917인데 자, 32까지 올린 다음에 932까지 올린 다음에 912에서 매수 보셔도 좋습니다. 네. 결국은 912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912선에서 매수 트라이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값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